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7장에서 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2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봉헌 예물 축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 조사 후 각 지파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모든 진영이 갖추어진 후 거룩히 구별한 날에 12지파의 주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주의관들이 드린 헌물은 주유관 두 명이 수레 한 대씩 해서 덮개 있는 수레가 6대, 그리고 주유관 한 명이 소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주유관이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12지파의 순서는 성막이 행진할 때 그 선두가 되는 동편 유다지파부터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 순서대로입니다. 유다 지파의 주의관을 필두로 12일 동안 각 지파의 주의관이 매일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12 지파는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이는 마치 성막 건축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 누구나 똑같이 드린 속정과 같습니다. 12 지파가 드리는 기쁨을 똑같이 맛보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향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헌물은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 소 8마리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보다 무거운 성물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만든 성막 중심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입니다.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책임대로 성막 기구들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운반합니다. 고앗 자손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성소한 기구들을 각색 보자기에 싸서 준 것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고앗 자손에 관한 규례를 잘 알지 못하고 블레셋 방식을 사용했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의 헌물 드리는 기간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이제는 레위지파가 모두 성막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이 레위지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요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12지파 사람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현역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12지파보다 10년을 더 준비하여 30세부터 일하고 50세에 은퇴를 합니다. 레위지파가 30세부터 50세까지만 현역으로 일하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일이 그만큼 고되고 조심스러운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매되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에서도 고앗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달리 수레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 옮기는 특별한 업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앗 자손은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 옮기고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안치한 후에는 절대
언약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언약궤를 보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고앗 자손은 인구조사를 통해 275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히 2750명의 고앗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 공직자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성소에 가까이 오라.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성소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조심히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사람들이 성소로 나올 때 혹여 조심하지 않아 재앙을 받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기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6일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 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유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유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룸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주위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달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주위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곡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하였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